안녕하세요. 이미지의 익히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러로 된 이미지의 컬러 채널들을 나누고 다시 붙이고 그다음에 다른 그레이 채널의 이미지와도 합치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수학적 연산, 매스 기능을 알아보고요. 매스 기능을 알아보면서 같이 이미지 대 이미지 사이의 매스, 그리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뭐 서브트랙션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기본으로는 다양한 셀렉션 기법으로 쉽게 세그멘테이션 할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플러그인을 다른 인터넷에서 플러그인 세그멘테이션을 지원해 주는 플러그인을 찾은 다음에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한번 실행시켜보는 방법까지 익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미지 A를 실행시키고요. 네, 이번에는 컬러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갖고 사용하던 3D 이미지 말고 이번에도 이미지 A의 샘플 이미지들을 해보겠습니다. 컬러 이미지를 하나 띄우고요. 네, 이미지를 지금 보시면요.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윈도우 스크롤러로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요. 위에는 첫 번째 이미지는 레드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그린, 세 번째 이미지는 블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레드, 그린, 블루 이미지 세 장이 합쳐져서 지금 하나의 이미지로 된 상태인데요. 먼저 이 이미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각각의 컬러로.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미지에서 컬러, 그리고 스플릿 채널. 지금 이 레드, 블루, 그린을 각각 하나의 채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채널들을 다 나누면은 이렇게 블루로 된 채널, 그린으로 된 채널, 그다음에 레드로 된 채널.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로 나눠집니다. 다시 합치는 방법은 이것도 매우 간단하게 컬러에서 머지 채널 하면은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합칠 것이냐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레드는 C1, C2, C3 이렇게 해가지고 OK 누르면은 다시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번 시간에서 파티클 카운팅을 할때 썼던 그레이 이미지를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레이 이미지를 열었고요. 전부 다세개 다, 네 가지 다 8비트의 이미지입니다. 하나 다른 거는 이 그레이 이미지는 사이즈가 256 곱하기 254 이미지인 거죠. 얘는 512, 512고. 얘를 그냥 이미지를 합치려고 하면은, 자, 여기 네 번째 그레이 칸에 이 이미지 하나 더 추가됐죠? OK 누르면은 사이즈가 다르다고 나옵니다. Same, Width, and Height 필요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블럽에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스케일을 누르시고 자, X 스케일, Y 스케일, Width를 512, Height도 512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512, 512. 자, 이 이미지는 이제 다시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은 다 이제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개의 이미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자, merge 채널 하면은 자, 네 번째 그레이 칸에 이 이미지가 들어갔죠? OK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레이 넣고 블루, 그린, 레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블루 이미지를 블루의 색깔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룩업 테이블이라는 데 가셔서 원하는 색깔, 다양한 색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 그레이 이미지는 다시 닫고요. 이세 가지 이미지들을 다시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노란색이 적용이 된 이미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컬러 채널의 멀지하고 스플릿 기능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볼 기능은 이제 이미지들을 더하고 빼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 기능에는 이번 기능에는 쓰던 그 3D 이미지랑요. 그다음에 3D 이미지를 갖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하고요. 자, 이 이미지에서 프로세스 가서 매스를 하시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앤드워 이렇게 다양한 식들이 있습니다. 절대값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로그를 하시면요. 자, 간단하게 전체 이미지, 전체 픽셀 베이스로 로그를 씌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현재 값이 지금 93이면은 S에서 더하기 해서 100씩 더해볼까요? 값들이 다100 단위가 됐죠? 네, 너무 단위 196 이럴 테니까 너무 하얘졌는데, 그러면은 자, 지난번에 배웠던 어저스에서 밝기 조절. 그래서 지금 선이 요 옆에 거의 엉뚱한 데 걸쳐 있죠? 오토를 누르시면은 네, 선을 다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설명했다시피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아, 네, 얘는 RGB가 아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로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냥 이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미지 대 이미지로 더하고 빼기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하나 띄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를 한번 하나 또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 중에 프로세스의 이미지 컬큘레이터가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첫 번째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하시고 두 번째 이미지를 두 번째 슬라이스 하나 띄운 거. 그다음에 3D에서 2D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다 하겠냐? 전체 예스를 누르면 10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한 장을 빼게 됩니다. 네,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미지에서 이두 번째 이미지를 뺀 것들이고요. 중간에 세 번째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니까 얘랑 같은 이미지니까 전부 다 0이 되겠죠, 값이. 그다음 네 번째 이미지 이렇게 빼진 값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더하기도 할수 있고 빼기도 할수 있고 이미지 사이에 다양한 연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할 것은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창들을 다 닫고요. 근데 이미지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3D 이미지를 한 다음에 이미지에 사실은 원 툴로 훌륭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아주 간단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다른 기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파일, 샘플 이미지를 또 블럭을 한번 다시 띄워보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기법 중에 워터쉐드 세그멘테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굳이 알고리즘 설명은 안 드릴 테고요. 네, 그 세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거는 그 워터쉐드 세그멘테이션이란 게 지금 이미지 제외는 기능이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미지 제이 워터쉐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워터쉐드 알고리즘과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까요? 어떠시든 플러그인을 찾아볼까요? 네. 네, 지금 제가 찾은 거는 이 연구 그룹에서 워터쉐드 기법을 구현한 이미제이의 플러그인이란 걸 만든 겁니다. 이미제이 플러그인은 이미제이에서 플러그인 기능을 누르시면은 다양한 이미제이의 기본 기능 외에도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미제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건데요. 각자 개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이제 이 사람이 만든 플러그인을 제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중간에 사용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운로드 이 워터쉐드 JAR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창 하나 열어서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 안에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만든 watershed.jar 파일을 있죠? 카피해서 집어넣으시면은 아니네요. 제가 지금 이거는 제 다른 거고 이미지 파일이 전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걸 실행시켰죠, 지금. 네, 이 안에 플러그인이 있고 네, 이 폴더 안에 다시 다운 받아야겠네요. 네, 다시 다운을 받고 네, 워터쉐드를 제가 지금 실행시킨 이미지 플러그인 안에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닫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면은 이미지제이의 플러그인 안에 워터쉐드라는 플러그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네,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나요? 소프트웨어 또는 이 기능들을 이렇게 쉽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샘플 이미지 하나 띄워볼게요. 똑같이 블럭을 띄우고요. 자, 그다음에 플러그인에서 워터쉐드를 실행시키면은 이 사람이 만든 창이 뜹니다. 자, 먼저 워터쉐드 세그멘테이션 실행하기 전에 블러링을 한번 하고요. 블러링 결과 나왔죠? 이 블러링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해놓고요. 다음에 보고 싶은 거 저는 이 이미지 위에 결과를 중복해서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start 하면은 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 각각의 대상들을 둘러싸고 대상들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각각에게 격자로 나눠주는 워터쉐드 세그멘테이션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오늘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은 세그멘테이션이나 레지스트레이션은 사용자가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거 한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